자, 이제부터 84B타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중흥토건이 만드는 또 다른 미니 신도시, 봉담 2지구의 랜드마크 중흥 S클래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지금 봉담 2지구 중흥 S클래스 모델하우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실 모델하우스는 34평형에 해당하는 84제곱미터 B타입인데요. 이곳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네, 바로 84B타입은 A타입과 마찬가지로 남향 위주고요. A타입과 비교해서 가장 집중하셔야 할 점은 정말 놀라운 거실과 안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요? 너무 궁금한데요? 농담 아니고요. 정말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놀랄 수도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84B타입을 네. 공개합니다. 우와, 어떤가요? 신발장부터 특이하죠? 네, 이렇게 투톤이 주는 우아함이 있죠. 84A타입과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과 소재를 이렇게 투톤으로 배치했을 뿐만 아니라 양감까지 더해서 마치 하나의 미술 작품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색깔만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간도 분리되어 있는데요. 네. 맨 위칸은 부츠 같은 계절용 신발을 분리해서 별도로 보관하면 딱 좋을 공간인데요. 네, 맞습니다. 옆쪽 공간도 한번 열어볼게요. 네. 자, 어때요? 공간 구성이 정말 알차죠? 다양하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져 있어서 뭐 우산이라든지 공구라든지 다양한 것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또 신발장 하부에는 공간을 둬서 자주 신는 신발이나 젖은 신발을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집의 첫 인상인 현관을 보다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저는 옆에 이렇게 보니까요, 이 브론즈경이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네. 넓은 공간감을 주는 것과 동시에 인테리어적 요소까지 잡고 수납까지 가능하니까 일석삼조의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쪽을 보니까 인조 강화석인가요? 네. 디딤판이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네. 현관부터 참 세련됐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현관문 바로 옆에 일괄 소등 스위치가 있어요. 네. 네. 우리가 외출하기 전에 아, 불 안 껐나? 가스불 안 잠궜나? 네. 이런 고민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 이 버튼만 딱 눌러주고 나가면 되니까 외출 시간을 확 줄여줄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버튼, 바로 엘리베이터 버튼이거든요. 이것만 누르고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84B타입은요. 침실 2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네, 네. 한번 가볼까요? 가시죠. 그런데 여기 이렇게 고급스러운 전시관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복도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더 살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와... 정말 넓죠? 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다양한 활용도가 돋보이는 침실 2입니다. 아, 그런데 저라면은 이 방을 영화관으로 꾸미고 싶어요. 정말 네. 넓잖아요. 오, 좋은데요. 이 방문과 마주보는 큰 창이 넓은 공간감을 줄 뿐만이 아니라 채광과 환기도 우수해서 어떤 공간으로 활용하든지 기본적인 장점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방입니다. 네, 가족 구성원에 따라 어떻게 사용하든 일단 크기가 커서 분명 여러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같네요. 네. 자, 그러면 옆방으로 가볼까요? 네. 옆방으로 가기 전에 네. 복도 한번 보고 가실게요. 네, 민양씨. 네. 저 끝이 보이세요? 끝이 안 보여요. 네, 84B타입은요. 네. 복도가 이렇게 긴데요. 네. 마치 대형 타입에서나 볼 수 있는 복도를 84B타입에서는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84B타입은 유난히 복도가 긴데요. 자칫 죽을 수 있는 이 공간을 고품격 시트 판넬로 시공을 해서 마치 아트 갤러리 같은 느낌을 연출했습니다. 네,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다 했더니 맞네요. 아트 갤러리 같은 느낌. 네. 네, 복도였고요. 다음으로 옆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 방도 창이 정말 크네요. 맞습니다. 침실 1인 이 두 번째 방은요, 아이들 방으로 적극 추천하는 방입니다. 자, 우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창이 크기 때문에 네. 채광과 더불어서 환기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모든 침실은 PVC 이중창을 사용을 해서 소음을 차단하고 또 열 손실을 방지합니다. 슬라이딩 타입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사용에 편리함까지 더했습니다. 네, 이곳을 아이들 방으로 추천하신 이유는 네. 아무래도 이 붙박이장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맞아요. 아이들의 짐을 효율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편리한 붙박이장을 선택에 따라서 만나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 공간이 정말 다양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데 네. 뭐 책가방은 물론이고 뭐 모자나 또는 속옷까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곳들이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옆쪽에 보시면 자주 입는 옷을 별도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서 계절에 따라서 네, 옷을 따로 보관해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입고 나갈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을 보면 실별 온도 조절기가 있습니다. 각자의 온도에 맞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난방비 또한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다음 장소로 이동해 볼게요.
다음은 84B타입의 공용 욕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딱 어떤 느낌이 드신가요? 깔끔하다. 네, 깔끔, 모던, 심플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느껴지는 공용 욕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전체적인 컬러톤이 집 인테리어와 일관되어 있어서 디자인적인 통일감과 안정감도 굉장히 우수한데요. 네. 거기에 위를 보시면 도형 천장으로 좀 더 넓게 공간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넓어 보이는군요. 네. 자, 그리고 저희는 안전함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을 해서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했고 또 바닥 난방 기능을 더해서 좀 더 보송보송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거울장 보실까요? 욕실을 네. 환하고 넓어 보이도록 하는 슬라이딩 거울장으로 준비해 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욕실장 열어보시면 안전 가이드바와 콘센트 그리고 바스켓까지 준비가 되어 있어서 물건들 다양하게 수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넓은 뒷선반을 제공해서 욕실에서 사용하는 각종 물건들을 넉넉하게 올려두실 수 있고요. 젠다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변기가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디테일 바로 중흥이니까 가능한 부분이죠. 물론 네. 자, 마지막으로 욕실은 습기가 늘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중흥 S클래스는 욕실 문도 습기에 강한 ABS 도어로 시공되기 때문에 비틀림, 변형 걱정도 한층 더 덜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공용 욕실 소개해드렸고요. 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과 주방을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시 복도인데요. 네. 민양 씨. 네. 이거 보니까 어떤 용도인 것 같아요? 그냥 아트홀의 일부 같은 느낌인데 아닌가요? 아니에요. 오. 열어볼까요? 숨은 공간? 아. 와, 역시 중흥이니까 클라스가 다르네요. 네, 이렇게 수납 공간도 마련되어 있어서 네. 복도마저도 알차게 쓸 수 있다는 게 아주 특징이죠. 네. 정말 다양하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스가 달라요, 클라스가. 네. 민양 씨, 네. 제가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는 주방과 거실을 보면 입이 떡 벌어진다 네. 라고 하셨어요. 이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제 잠깐. 보러 가나요? 여기 계세요. 아, 빨리 보러 가고 싶은데. 민양씨. 네. 이제 들어오세요. 네. 우와, 이렇게 거실부터 주방까지 정말 넓고 환해요. 그렇습니다. 아까 A타입에서는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 같다고 했잖아요. 여기 B타입에서는 제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자, 그런 느낌인데 네. 창이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창이 네 개나 있어요. 창. 네. 정말 창창한 하우스 아니겠습니까? 창창 좋습니다. 네, 3면이 모두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환기는 물론이고요. 채광 효과까지 뛰어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해가 떠서 지는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구조니까 어딜 봐도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정도면은 난방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중흥이 아니죠. 자, 깊은 우물천장 보이시나요? 네, 정말 깊고 넓어요. 그렇습니다. 약 11cm 정도로 깊이감 있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 보이고 넓어 보이는군요. 네. 네, 여기 위에 보시면 천장에는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에어컨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벽 쪽으로는요, 따로 벽에 타공을 하지 않아도 기존에 쓰시던 에어컨을 설치하실 수 있도록 에어컨 냉매 배관 박스가 설치가 됩니다. 네. 네. 거실 정면으로 보이는 이 아트월은요, 네. 또 이렇게 고급스럽게 연출을 해서 이 공간 모두가 마치 갤러리에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게 하죠. 자, 거실 한쪽 벽면에는요, 스마트폰과 연동해서 사용할 수 있는 홈 네트워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서 이 터치스크린 월패드로 간편하게 집안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이 큰 거실에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는 이유, 또 무선 AP부터 동체 감지기, 환기 시스템까지 어느 하나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보시면 터치스크린 안에서도 전기나 난방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할 수가 있고요. 밑에 보시면 S클래스 환기 시스템을 통해서 고성능 필터와 공기청정 환기 유닛으로 쾌적한 실내 공기를 만끽하실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거실 온도 조절기로 또 각자 온도에 맞게 온도 설정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곳이죠? 네, 이렇게 스마트폰 하나로 집안을 제어할 수 있다니 어메이징합니다. 자, 지금까지 거실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주방도 살펴보죠. 주부님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이 공간 주방을 공개합니다. 와, 주방이 굉장히 깔끔한데요. 예. 주방은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부님들의 동선을 고려해서
D극자로 배치를 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블랙톤으로 시공을 해서 모던한 느낌 한층 업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이 거실과 가까이 배치되어 있어서 요리하면서 TV 시청도 하고 아이들이 뭘 하고 있는지 꾸준히 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주방인데요. 아이들과 마주보면서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대화하며 음식을 준비할 수도 있고 마주보는 구조니까 아이와 함께 홈베이킹을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구조입니다.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여기 보시는 아일랜드 식탁과 주방 상판은요 MMA 인조 강화 대리석으로 시공이 되어서 안심하시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벽면은 포셀린 타일로 마감되었고요. 하부장을 보시면은요 역시 수납 공간이 넉넉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도 실용적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무엇보다 제 눈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싱크볼. 굉장히 커요. 그렇습니다. 네, 설거지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폭이 좁으면 냄비 하나만 넣어도 뒤엉키고 난리가 나잖아요. 광폭 싱크볼로 불편하지 않게 설거지하실 수 있도록 적용해 드렸고요. 네. 바닥에 보시면요 뭐가 있죠? 절수 페달이 있기 때문에 물을 연속 또는 순간으로 나눠서 물 사용량 또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자랑 바로 창이잖아요. 네. 네. 주방에는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창이 꼭 있어야 되죠. 창이 있기 때문에 환기도 아주 우수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기본 옵션인데요 주방 디지털 TV, 렌지 후드, 4구 가스 쿡탑, 전기 오븐까지 기본으로 제공되고요. 네, 여러분께서 하이브리드 쿡탑을 원하신다면 선택하셔서 이렇게 고급스러운 하이브리드 쿡탑을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장소 이동해볼까요? 네, 이쪽을 보시면요 이렇게 대형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요. 이 위쪽으로도 많은 물건들을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가보실게요. 여기 역시 물건들을 수납할 수가 있고 이 아래쪽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수납 부자 하우스 같습니다. 자, 여기 한번 열어볼게요. 전자레인지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보시면요 바로 고급 워크인 팬트리 수납장이 있는데 그런데 철민 씨가 안 보이네요. 철민 씨, 짜잔! 네, 저는 여기 있었습니다. 마술 같죠? 네. 그만큼 여러분 놀래켜 드리려고 했는데 자, 이 공간 팬트리 들어와 보시죠. 와, 엄청 깊고 넓네요. 네. 이렇게 시스템 선반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식료품부터 또 주방용품까지 다양하게 보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성분들이 진짜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요? 아직 못 본 공간이 있잖아요. 세탁실? 맞습니다. 자, 뒤로 돌아보시면 세탁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세탁기와 우와. 더불어 김치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서 공간을 분리해드렸고요. 세탁기를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손빨래를 할 수 있는 수전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네, 요즘 건조기 많이 사용하시는데 건조기 사용하실 때 굉장히 습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는 다용도실에도 이렇게 창이 있으니까 세탁기나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습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정말 알짜로 짜임새 있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확인 잘 해봤고요. 네. 다음 공간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안방으로 이동할 건데요. 네. 이동하기 전에 또 눈에 띄는 이것은 과연 설마 그것? 숨은 공간? 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와, 자칫 벽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중흥은 이렇게 숨은 수납 공간으로 이 공간을 활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정말로 이제 안방으로 가볼게요. 네, 안방 들어가시기 전에 잠깐만요. 네. 네, 사생활이 중요한 안방에는요 이렇게 세미모티스 도어록이 설치가 돼 있어서 사생활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안방 들어가기 전부터 기대가 정말 샘솟고 있습니다. 네, 잠깐 기다리세요. 예. 여기서 잠깐 보지 말고 계세요. 아, 저 뒤돌아 있을까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철민 씨, 잠깐 뒤돌아보지 마세요. 네. 자, 준비되셨나요? 네. 들어오세요. 얼마나 좋길래. 자. 와, 아니 왜 이렇게 넓어요? 이거 안방 맞아요? 오피스텔 같죠? 그러니까요. 와. 네, 여기 보시면요 이렇게 작업 공간을 할 수 있는 곳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여기서 일도 하실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엔 침대, 또 양쪽에는 다양한 공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하나 이따가 차분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니까 창도 두 개나 통 큰 창이 이렇게 있으니까 개방감 또 쾌적함이 느껴지고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좋죠.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84 B타입의 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안방 세밀하게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와 정말 네. 이 사무 공간을 지나서 안방 안으로 들어와 봤는데 더 넓게 느껴집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큰 사이즈의 침대를 두고도 양쪽의 공간이 넉넉하게 남으니까요. 어때요? 너무 여유있지 않나요? 맞아요. 마치 집을 한 채 더 구매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맞아요. 저는 여기가 패사 타입이라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옆에 미니 발코니가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안방 발코니에는요, 전동식 빨래 건조대를 확장 시 제공해드리고요. 안쪽에는 청소용 스프레이건이 있어서 깨끗하게 사용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쪽에 보시면 비상시 대피 공간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미니 발코니는 물론 확장형 공간에도 이렇게 큰 창이 있으니까 정말 창창한 집 맞네요. 맞습니다. 네. 괜히 이곳에 오면 저의 내일도 창창하게 빛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똑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예, 네. 자, 쏟아지는 채광에 우수한 환기까지 이보다 더 좋은 안방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 라고 단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여러분들은 지금 정말 최고의 안방을 보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아, 저도 이제 정신을 차리고 예. 안방을 조금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우더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예. 네, 바로 보시는 이곳은요, 스탠드형 붙박이 파우더장으로 넉넉하게 수납 공간을 챙겨드린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아래쪽으로도 수납 공간이 있고요. 또 고데기나 드라이기 같이 긴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옆쪽에 제공이 됩니다. 네, 보니까 상판은 인조 강화 대리석으로 마무리했기 때문에 고급스러움이 묻어나는데요. 전면 거울 옆에는 3단으로 조명 조절이 되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무드로 사용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 공간 설마 또 팬트리일까요? 팬트리 너무 좋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수납장 아닐까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열어보겠습니다. 짜잔! 와, 이 정도면 크기가 웬만한 드레스룸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역자로 꺾여 있어서 더 넓게 공간을 사용해 보실 수 있어요. 네, 시스템 선반도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긴 옷부터 캐리어까지 다용도로 보관할 수 있는 아주 알찬 공간입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까지 네. 확인을 하셨고요. 네. 자, 이제는 부부 욕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이쪽 공간은 부부 욕실입니다. 와, 저는 이 안방이 넓기 때문에 욕실은 혹시라도 작지 않을까 했는데 손색이 없습니다. 네, 너무 고급스럽죠. 예예. 예. 맞습니다. 자, 공용 욕실과 마찬가지로 미끄럼 방지 타일이 시공되어 있고요. 바닥 난방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네. 또 깔끔한 사용을 위해서 슬라이딩 거울장과 넓은 젠다이도 동일하게 시공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네. 점이 있다면요. 네. 샤워 부스와 레인 샤워기가 설치된다는 점인데 공간이 분리되어서 보다 깔끔하고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벽면에 욕실 스피커폰이 있으니까요. 욕실을 사용하다가 만일의 비상시에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부부 욕실까지 확인해봤고요. 네, 지금까지 84B타입의 내부 모습을 둘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저는요,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아직까지 감동의 여운이 남아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느 하나 대충한 흔적이 없는 고급스러운 마감, 일관성 있는 섬세한 디자인과 사는 사람을 향한 배려가 가득 담긴 이곳은 오직 공담 이지구 중흥 S클래스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다리면서 지금까지 84B타입 모델하우스에서 전해드렸습니다.